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회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주최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채덕 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장을 맡아 소통과 토론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 산하기관 운영, 수소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임채덕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봉사자로 민생의 현장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소신있게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